Korean News Network, KNN. SBA 이용자 최강, 등카시 하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38도, 섭씨 영상 3도, 체감온도 30도, 섭씨 영하 1도입니다. 현재 내리는 비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54도, 섭씨 영상 12도, 밤 최저기온 41도, 섭씨 영상 5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3월 21일 월요일 주요 한해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조만간 휴대전화 요금이 들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2위 무선통신업체인 AT&T가 4위 업체 T모바일을 39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번 거래가 이뤄질 경우 AT&T의 9,550만 가입자와 T모빌의 3,370만 가입자가 한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돼 업계 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경찰 인력이 당초 알려진 규모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에 따르면 내년 6월을 기준으로 경찰력은 34,413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뉴욕시가 밝힌 35,367명보다 950명이 더 줄어든 수치며 이는 20년 전인 1991년 당시 34,825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또 4만 800명이 근무하던 2001년과 비교하면 6,300명이 넘는 경관이 줄어든 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유권자 10명 가운데 8명은 후입 선출제보다 교사 평가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엑대가 지난 18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 78%가 교사 평가제 결과에 따라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후입 선출제를 지지한 유권자는 16%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시경이 지난 18일 오후 19일 오전까지 맨하튼에서 관광버스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날 단속에서 14대의 버스가 불신 검문을 받았으며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버스 가운데 10대는 주행 부적합 차량으로 지적돼 견인됐습니다. 또 운전사 5명은 장시간 운전, 4명은 자격 부족으로 운전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들에는 모두 54장의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 칼리지의 불법 체류자 학생 입학 허용 방침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리스 카운티 칼리지 측에 따르면 대학 이사회는 불체자 학생이 입학을 허용키로 했던 지난 2월 결정사항을 재고키로 다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컴퓨터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해 연방정부로부터 3,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18일 삼성 SDI가 다른 업체들과 짜고 CDT의 생산 감축, 가격 담합과 시장 점유율 배분 관련 협약을 맺은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주인의 부회장이 롱아일랜드 나스 카운티 의회가 수여하는 뉴 밀레니엄 개척자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뉴 밀레니엄 개척자상은 카운티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주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주 부회장은 주디스 보스워스 의원으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이민규약국은 2012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H1B 쿼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사용 6만 5천 개와 석사학위 이상 2만 개 등이며 반드시 신청 시 노동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인증받아 첨부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3월 21일 월요일 주요 한일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7일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맞아 맨해튼 오에비뉴에서는 제250회 기념 퍼레이드가 성대히 열렸습니다. 따뜻한 봄날씨 속에 온통 초록색으로 장관을 이룬 퍼레이드 현장을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50회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기념 퍼레이드가 3월 17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렸습니다.
퍼레이드는 44가에서 79가까지 이어졌으며 각가지 초록색 소품과 의상으로 단장한 관람객들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Happy St. Patrick's Stadium from New York City. Happy St. Patrick's Day from New York. 이날 퍼레이드에는 전통 퀼트를 입은 남성들의 백파이프 행렬과 특히 아일랜드인이 많이 근무하는 뉴욕시경과 소방관 소속 백파이프 클럽의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는 아일랜드에 30년간 기독교를 전파한 패트릭 수호 성인을 기념하는 축제로 기독교인들의 삼위일체 교리를 함축한 의미로 세이클로버를 사용하면서 초록색과 클로버가 축제의 상징이 됐습니다. 뉴욕 5th Avenue에 위치한 세인트 패트릭 성당 앞에 주교와 추기경도 자리를 함께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축제를 즐기는 등 기쁨을 나눴습니다. St. Patrick is the patron of this cathedral here in the city of New York, and so this parade passes by the cathedral in his honor. 약 40만 명의 아이리시들이 거주하는 뉴욕에서 열린 축제인 만큼 길에는 아일랜드 국기와 녹색 소품들 그리고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은 사람들로 길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기원된 종교적 기념일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는 이제 인종과 종교를 막론하고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행진과 축제를 즐기는 날이 됐습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기념하는 퍼레이드 현장에서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11 상공인의 밤 행사가 17일 대동연 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상공회의소가 17일 대동연 회장에서 2011 상공인의 밤 행사를 열고 차세대 육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서로 화합하는 자리가 됐음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열심히 또 한 해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이 사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날 상공인의 밤 행사에는 상공인협회 회원과 한인각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참 이러한 상공인의 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균형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 지진으로 더 큰 여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한인 상공인들 모두 힘내가지고 아주 즐겁고 새로운 한 해가 또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회장이 강사로 나서 CEO의 삶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한 밖에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주는 것입니다. 때론 그 옵션이 없습니다. 저주자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뉴욕 국악원의 부춤과 함께 뉴욕 앙상블과 메조소프라노 이지민 씨의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올해 상공인상은 롱아일랜드 미들아일랜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정재균 뉴욕 한인의 이사장에게 돌아갔으며 올해의 봉사상은 시타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시준 상공회의소 부이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리치필드 한양마트 내에 위치한 한양갤러리 원앤나인이 17일 개관 기념 첫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진행된 그룹 전시회 현장을 주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7일 한양마트 내에 새롭게 오픈한 갤러리 원앤나인의 첫 개관 전시가 열렸습니다. 갤러리 원앤나인의 한혜진 대표는 어렵게만 생각됐던 미술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갤러리 원앤나인이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런 장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등한시했던 우리의 감성을 기르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찾아와서 좋은 또 미술품을 관람하시고 그래서 좋은 감성을 기르고 또 이런 사랑방 역할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수요소 기르기 당신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를 주제로 12명의 작가가 인생의 많은 필수요소들을 발전시키고 시각화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의 작품에 그거를 또 투입을 시켜서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서 그런 작품들을 하시는 작가분들을 모아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흑백 위주의 자연 작품으로 친숙한 박준 사진 작가와 지수화풍 네 가지 요소를 화풍에 담아내는 윤옥순 작가 등 12명의 작가의 작품들은 첫 오픈과 동시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제 작품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자연을 디자인하는 네이처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흑의 세상에서 빛이 돌아서 그 빛이
불을 만들었고 그 불이 우리 무명의 사회에서 무명을 낳고 그 무명이 글을 낳았다고 생각해서 이분 작품을 했습니다. 갤러리 원앤나인의 첫 그룹 전시회는 4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회 보건위원회가 주관하는 건강검진 행사가 17일 플러싱 YWCA에서 열렸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무료 검진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보건위원회가 주관하는 건강검진 행사가 17일 플러싱 YWCA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건강검진 행사에는 내과와 치과, 한방 물리치료 부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건강만큼 이렇게 꾸준히 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한 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라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도움도 도움인데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은 이런 건강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는데 너무 이렇게 그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잘 테이크를 못 하고 계세요. 우리 의사들이 개업하는 의사들이 같이 모여갖고 이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 갖고 이제 그 무료 봉사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 위해 갖고 이제 스칼러십을 갖다가 모아 갖고 이제 그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한 심치료를 해드리고 또 이 여기서 우리가 무료 진료는 못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인회에서 그걸 예, 광고를 하고 알려드리니까. 지난 오시면은 저희가 상위권 진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날 건강검진 행사에는 환절기를 맞아 대비할 수 있도록 목감기, 기침감기 등 각종 질환에 관한 예방 및 건강교육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혈당과 콜레스테롤, 빈혈 외에도 우울증 스크린, 소셜워크 등 개인 메디케이드 상담도 열려 한인 어르신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예,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보험이 없으니까 이용을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는 좀 시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행사가 참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이용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매달 와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그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진료에 응하겠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진행하는 정기 건강검진 행사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열리며 다음 달인 4월부터는 플러싱 노스쇼어 병원에서 검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부근에서 생산된 우유와 시금치에서 일본의 기준치를 넘긴 하지만 건강에는 큰 영향이 없는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 장관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우유와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된 시금치에서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의 잔량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아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양은 아니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출하 금지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후쿠시마 원전 부근에서 재배된 시금치를 비롯한 몇 가지 농작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기준치보다 3배나 4배 많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해서 당장 인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가 컴퓨터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해 미국 정부로부터 3,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18일 삼성 SDI가 다른 업체들과 짜고 CDT의 생산 감축과 가격 담합, 시장 점유율 배분 관련 협약을 맺은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삼성 SDI와 다른 공모기업들은 서로 협약 이행을 감시하고 강화하기 위해 CDT 판매, 생산, 시장 점유율과 가격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된 이번 CDT 담합에 연루된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25분 지연됩니다. 홀랜드 터널 1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조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1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보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라버드 근처 조금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인탁구협회에서 직장이나 사회봉사단체, 교회, 동호회 등 각 단체들의 단체 회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탁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단체 교환 경기나 탁구협회의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김병만 씨를 돕는 후원 공연이 4월 3일 오후 6시 잉글루드에 있는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공연에는 대금과 고전무용, 연극, 사물놀이, 가야금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은 김병만 씨 가족 돕기에 전액 사용됩니다. 폴라 화장품에서 봄맞이 무료 메이크업 강좌가 열립니다. 남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선착순 50명에 한해 푸짐한 화장품 샘플 증정과 함께 경품 추첨도 실시합니다. 이날 행사는 3월 21일 오전 11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재미한국 부인회와 뉴욕 예지원이 연례 행사로 제22회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효자, 효녀를 선발합니다. 경로사상 및 효행사상 고취사업의 일환으로 동포사회에서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 효자와 효녀를 선발해 시상하고자 하니 선발 기준에 맞는 많은 추천 바랍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 동북지방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으로 생수 5천 박스와 담요 2천 장을 무상으로 긴급 지원했습니다. 현재 철도, 고속도로가 마비 상태로 구호품 수송 방법이나 전달 장소에 대해서는 각 접수처와 협의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프린스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연례 행사로 개최하는 한국 영화의 밤이 오는 4월 9일 오후 4시 30분부터 뉴저지 프린스턴 국립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올해의 영화는 김태균 감독의 스포츠 드라마로 동티모르에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꿈을 키우는 한국 축구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맨발의 꿈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사토리얼 리스트입니다. 뉴욕의 골목을 누비며 촬영한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며 사진 블로깅을 예술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독특한 이력의 사진작가 스콧 슈만의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입니다.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뉴욕과 밀라노, 런던과 파리, 모스크바, 피렌체, 스톡홀름에 이르는 전 세계 가장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도시에서 촬영된 감각적이고 독특한 사람들의 매혹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점이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봄맞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150여 종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송로펌의 양승진 변호사님께서 특허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송로펌의 양승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라 하면 보통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기술 발명들을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실상 안에서 작지만 유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이면 특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고 동시에 그런 기술 발명들을 신속히 특허 출원을 통하여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한 특허 받은 발명들은 다른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발명인의 허락 없이는 판매 사용할 수 없고 특허받은 발명들을 모방하여 유사한 기술들을 특허 출원과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에 관하여 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성노펌의 양승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1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